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저희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제목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대구 재건에 나서자고 말씀하셨는데, 대구 재건에 나서기 위해서는 TK 신공항을 말씀하셨고요. 근데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문제하고 TK 신공항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자는 절규에 가까운 듯해서 좀 더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안 보이는 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답할 수가 없고 그거는 뭐 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려면 오늘 두세 시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답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비건한 일로 군의군 편입 문제를 지금 서로 다 약속하고 안 하고 있죠. 그게 가장 비건한 기득권 카르텔이죠. 군의군 편입 문제는 정상국 도지사 대구시장 정치인들 전부 사인 다 해놓고 안 하고 있죠. 경북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미루고 있죠. 그런 게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 직계신공항을 갖다가 만드는데 가장 첫째 출발이 군의군 편입 문제입니다. 두 번째 특별법 통과 문제. 근데 그거부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두 번째 자세히 구체성 있게 이야기해 달라는데 그거는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전체적인 개혁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부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